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경 조결병식이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최고 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경 조결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월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경 조결병식을 록화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도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제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잠시 후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조국의 강룡한 기상을 안고 장쾌하게 밝아온 28조를 지축을 울리는 장엄한 열병식과 더불어 성대히 경축하게 되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더없는 기쁨과 긍지로 한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이따운 대통로들에는 우리 혁명 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주체의 권군사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할 무적필승의 최종의 전투대요들, 첨단 무기와 전투기술 기대로 장비된 기계와 종대들이 엄숙히 정렬해 있습니다. 조선인민 혁명군을 정규적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 백두의 석에 적된 혁명 무력 건설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날인 1948년 2월 8일.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해방 후 강력한 정규군대 창설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필수조격으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 건설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정규 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저국 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워 올수 있었습니다. 만대의 길이 빛날 총치 군사적 기적을 떨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우리의 열병대요. 대대로 최고 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영광을 영원히 빛내이며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을 무장으로 결사 보위해갈 신념을 만장약한 일당백의 열병대요. 태양조선의 만고의 용솟아시에 대한 장엄한 추억과 최후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이 흐르는 김일성 광장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병용대 입장과 정화군합대 입장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70동상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리용도 따라 수령보위, 저국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역사의 길이 빛날 정치 군사적 기동만을 떨쳐온 영적 조선인민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이 온 광장에 차 넘치는 가운데 열병 종대들이 위풍당당한 혁명군대의 정교화적 면모를 보여주며 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위대한 소령님을 높이 모시고 항일의 부사들과 함께 사회조선의 군기들을 휘날리던 그날의 열병식에 감격과 환희를 불러오며 광장에 들어서는 열병 정대들. 돌이켜볼수록 1948년 2월 8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의 첫 열병식은 우린 이미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강력한 정규군대를 가지게 됐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뜻깊은 역사적 사변이었으며, 하늘 땅을 진감한 그날의 오롱찬 만세 소리는 정주적 혁명무력의 장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전체 조선인민이 터친 담없는 감사의 분출이었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며 열병 광장을 누비어 나아간 정규무력의 첫 세대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때려부시는 불멸의 전승 신화를 창조하고, 바로 이 승리거리에서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함으로써 탁월한 용장의 손길 아래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영적 희생과 불패의 위엄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정기적 혁명무력 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군을 최종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제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희세의 전철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위하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불빛 쏟아지는 전화의 날, 만경대 가문의 유산인 총대를 혁명의 바통으로 넘겨받으시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이시던 나날에 몸소 열병대호에 서시어 열병대원들이 틀어잡은 총대마다에 투철한 수령열사옹이 정신을 굳게 새겨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1992년 4월 25일 그날의 열병식장에서 영쪽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축하는 우리 혁명무력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떠밀어주는 영원한 축복으로 끝없이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와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를 함께 모시고 진행된 조선노동당 창건 65돌 경축열병식장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온 세계에 금진없이 과시했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의 군사적 힘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경축 열병식은 전철명장들의 령도 밑에 성대로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 온 주체 백년사의 자랑찬 승리의 정화였습니다. 진정 철새위인들의 손길 아래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70성상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무력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의 진리를 세계 앞에, 역사 앞에 뚜렷이 확증한 빛나는 연대기들이었습니다. 제 혁명의 천만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역사에 찬연히 빛날 오늘의 열병식은 절세민들의 군건소록 쪽을 길이 빛내이며 혁명의 무기 계급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주이고 당을 따라 영원히 승리의 한길만을 가려는 김종훈 혁명군대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막강한 불패의 군역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떨치는 역사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존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할 정규적 혁명 무력이 탄생한 이날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 세력들의 침략과 도전을 무자비하게 쳐갈길 수 있었으며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전략 국가로 우뚝 솟구쳐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열병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걸어온 우리 혁명 무력의 백승의 행로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며 최강의 국가 방위력,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으로 옥초같이 다져진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군력과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열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시었습니다. 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최강의 힘을 마련해 주시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께 천만 군민은 최대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참모부, 국민무력성 지휘소문들과 대유납대장들이 추석단에 등단했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최룡해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추석단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합군악대의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소령 흠모, 소령 칭성의 우롱찬 혁명군악이 연집한 열병광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명예 비병대가 최종의 혁명강군의 씩씩한 기상을 떨치며 광장 중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탄생을 선포하던 첫날부터 소십성상 이당의 위협을 앞장에서 중직하게 받들어온 불패의 조선인민군. 근데 이 구름 속에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강의 군대로 키우신 위대한 용장들의 성스러운 항군 건설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직 조선노동당의 용도만을 받아야 한다는 항군 건설의 고귀한 천리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당은 군대를 틀어지어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군대는 당의 령도를 받아야 자기의 위력을 100배, 1000배로 과시해 나갈 수 있다는 사상을 절체의 당군 건설사에 빛나게 구현해 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군 건설 업적을 길이 빛내시려 우리 인민군대를 저체의 붉은 당기를 맨 앞장에서 포위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더욱 흥화발전시켜 가시는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전군 김일성 김종일 지휘화를 군건설의 총적 임무로 제시하시고 오중업 7년대 칭호 정치운동을 항군건설의 총노선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천지지변 속에서도 오직 광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서령결 싸움일군 혁명적 항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자랑찬 역사는 우리의 당군이 어떻게 태어났고 당의 위협을 총대로 어떻게 받들어왔으며 당을 따라 어떻게 백성만을 떨쳐가는가를 세계 앞에 보여준 불멸의 당군 건설 실록이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당군의 위대한 용서사시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경계 높은 최종의 혁명적 단골을 민족만대의 고귀한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영원무궁한 경의를 삼가 드리고 있으며,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따라 계속 계속된 주체 혁명력을 끝까지 원수해갈 철석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듬고 있습니다. 열병된 나를 하늘가에 창공 높이 휘날리는 남홍새 공화국기. 저 기폭에는 정기적 혁명 무력을 창궐하시고 건강발전시키시오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승의 묘문을 받들어 김종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알아올 천만 군민의 신념이 역력히 어려 있습니다. 승리의 영원한 표대인 조선노동당기. 주체의 붉은 당기를 더 높이 축혀들고 사회주의 조국의 필승 불패성을 만방에 떨치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당을 따라 또다시 노도치어 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가 2월의 경축광장에 장엄히 비껴 흐릅니다.
열병 부대들은 조선인민군 장관 이른돌 경축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게 하여 격려했습니다. 열병 부대 주의관 수도방어 집단주원 사령관 육군 장장 김병갑. 안녕하십니까? 대동회 우원파! 이 방송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동회 우원파! 이 발전을 축하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화국 인민으로서는 육군 대장 박종식.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군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영영한 조선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지들, 친애하는 평양 시민들과 온 나라 전체의 인민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정규적 혁명 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이른돌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장엄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평양역 광장에서 거행되었던 정규무력의 첫 열병식이 신생조선의 장엄한 모습을 시위하였다면 오늘의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발전된 강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상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전투적 행로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 속에 차넘치는 크나큰 감격의 마음을 담아 주체적 혁명 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명의 무장을 억세게 틀어주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혁명 선열들과 인민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권군절을 맞는 전쟁 노병들과 제대군인들 전군의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 격려를 보냅니다. 소중히 안아 키운 아들딸들을 방선처소로 기꺼이 떠나보내고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마련하여 보내준 우리 노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2월 8일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4월 25일과 함께 혁명무력 건설과 주체혁명위협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변변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는 것은 일일 천추 바라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품어온 이 세계적인 숭망은 70년 전 바로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필수적 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건군 위협을 추진하시어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주체형의 혁명적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풍부한 투쟁경험, 영원한 전법을 이어받은 명실공히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혁명군대입니다. 주체적인 정규군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튼튼한 무력적 담보를 가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당당히 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적 뿌리가 내린 1932년 4월 25일이 있어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협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규무력이 탄생한 1948년 2월 8일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고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역사적 전노정은 일촉즉발의 위험을 배태한 세계 최대의 화약고 열점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긴장상태와 강도 높은 대결전을 동반하였습니다.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군대는 자위의 군사로선과 일당백의 기치 높이 적들의 모험적인 도발적동들을 걸음마다 짓부수었으며 이 나날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술 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장성 강화되었습니다. 세계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익측도 지원도 없이 싸워야 했던 가장 주름하고 어려운 시기에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따라 혁명의 제1선에서 영웅적인 결사전을 벌리며 혁혁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반제 군사전선과 부강조국 건설이 최전방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보위하는 기수, 억척의 지점이 되어온
최정예 혁명강군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연전 쾌승을 이룩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동서공매 그 어느 갈피에도 빈토우에서 자력공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 속에서 최강의 무력을 키운 기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부국강대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인민군 장병들, 70년 전에 장엄했던 열병광장을 봉우당당히 떠나온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치열한 격전장들마다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전란의 참화를 막아내는 평화수호의 억센 기둥이며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대진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척후대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백두의 녹과 기상으로 분투하는 용감무쌍한 인민의 군대를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 위력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더운 피와 땀, 결사의 헌신으로 인민의 진정어린 사랑과 신뢰를 쟁취하였으며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언어 속에 인민과 일심일체를 이루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에서 위운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풍당당하고 위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진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용감한 혁명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의 중임을 맡고 있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전체 인민을 대표하여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을 맞이한 전군의 장병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며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열병부대 전투원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 당신들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가 크고 인민들의 사랑이 극진할수록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답게 성실한 공무와 헌신적 투쟁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정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야 합니다. 현 시기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중심 과업은 전군 김일성, 김종일 주요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밝힌 군력 강화의 전략적 노선과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군대로서의 완벽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당의 군대이며 인민군대의 강대성의 원천은 당의 혁명사상과 영도에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운명의 핏줄을 잇고 당 중앙회를 무장으로 옹위하는 제1결사대, 제1근위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군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군사사업을 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조직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전군을 항일의 7년대, 전화의 군위부대와 같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실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합니다.
훈련이자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이며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로 높이는 여기에 강군 육성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의 군사전략전술 사상과 주체전법,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 내용과 형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며 실전 환경에 접근된 실용적 훈련의 포성을 단 하루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그 주정 세력들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부산을 피우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하여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실용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정, 병정, 전문병 부대들에서는 자기 손에 들어진 무장장비들에 정통하고 전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다그쳐 임의 작전 공간에서도 고도기술전을 치를 수 있는 만난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군 간부와 전군 현대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군대로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칼날 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 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병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제정된 규정과 교범을 잘 알고 그대로 생활한 것을 습격화하여 부대, 구분대, 군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정규화적 면모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전군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은 인민군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사선도 해치는 혁명군대의 훌륭한 풍모를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큰일 작은일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더없이 성실한 자세에서 진정을 바쳐나가는 것을 혁명적 군풍으로 여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는 대국적인 구호, 혁명적 구호를 더 높이 축혀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본대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전투장들마다에서 무비용주의를 발휘하며 우리 조국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일신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구상의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혁명의 총대를 억제게 틀어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혁명 위협을 무장으로 옹이하연 조선인민군이 앞으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하며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억센 힘을 백배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융성번영할 것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 당신들의 앞에는 언제나 백전백승이 조선노동당기가 휘날리며 당신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새로운 투쟁과 승리로 향도할 것입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나갑시다.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대양상 조상인을 모신 대우가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 경축 을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규적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일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대양상 조상이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 장경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정규적 혁명무력 건설위협의 빛나는 시련. 진정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체적인 군건설 사상과 용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기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건설 무기의 강력으로 우리 혁명무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사리주 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초상기를 정중히 모시고 조선인민군 정정치국 인민무력성 장령군관들의 대우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 혁명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억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저국 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무도로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열병 대오들의 수령 숭배의 열기를 그대로 하는 열병 총대들. 항일 혁명 투사들을 불간도로 한
이 나라 아들 딸들의 이로운 무장대오. 저 멀리 한도의 수림 속에서부터 항일의 실전만리를 해치며 키워오신 용광의 대오를 바라보시며 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하시던 전설적 영장의 웅성이 세월의 언덕 넘어 오늘의 열병광장에 메아리쳐옵니다. 만세의 환호성이 진감하는 열병광장에서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던 정기도 혁명 무력의 저지휘관들인 항일혁명 투사들의 심장 속에 차오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그 이름도 성스러운 조선인민군.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조선의 군대, 인민의 군대를 장군하시어 민족의 수건을 풀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끝없는 감사의 정이었고, 그것은 오늘의 건군절 경축광장으로 이어져 천만의 우렁찬 환호성으로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조선인민군의 탄생은 해방의 희열 안고 새 생활 창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긍지와 기쁨을 도해준 민족사적 회거였으니 역사의 그날에 굽이치던 격정과 환희를 그대로 안고 열병대오는 전진해가 합니다. 70년 전 열병광장을 누비던 그날의 기백을 1100배로 떨치며 포병정대들이 들어섭니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40여만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고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오의 모습을 열렬히 격찬했던 70년 전 그날의 목소리들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그를 찢는 신호탄 발사의 총성이 울리면서 인민군대의 열병식 대진군은 개시되었다. 대군악대의 행진곡에 반맞춘 대오마다 전진을 성계듯한 기세다. 한 대오 한 대오 김일성 위원장 앞을 지나는 광령의 몸도 떠올린다. 오, 우르르 보이는 곳에 김일성 위원장. 만세 소리는 길게 뻗어 하루루 하루루 구르는 발밑에 낭덕 꺼질 듯하다. 김일성 위원장은 손을 높이 들어 이에 화답한다. 빅두의 전설적 영웅을 우러러 도친 그날의 환호성, 그날의 만세 소리가 오늘의 열병광장으로 이어졌으니 진정 조선인민군의 첫 열병 행진은 백두밀림에서부터 줄다름 지온 길이었고 자주독립 북강권영의 새로운 승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천만 군민이여, 만세설에 드높던 70년 전 열병광장에 다시금 마음을 달려보시라. 그러면 새겨지리라. 김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태어나고 억세어진 우리 혁명 무력은 용감 무쌍히 싸운 지루에 김종일 장군 만세, 김종훈 장군 만세 신념의 외침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알아차렸고 자기의 위력을 힘있게 떨쳤다는 역사의 진리가. 정령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거미한 덕성과 필승의 기상을 지내신 절세 위인들께 매혹된 심장마다에서 터져나온 끝없는 신뢰와 충정의 외침은 영적 조선인민군의 철의 기상이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우리 군대의 영원한 힘입니다.
지금 열병 광장으로는 열병 지휘관 김영남 육군 상장을 태운 지휘차를 선두로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급단이 병종 전문병 군의 군무병 정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철영 육군 소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가는 호위사령부 열병 정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 맞춰 보위한 항일의 경위대원들의 녹슬이요, 수명열 싸움의 전통과 역사를 영원히 빛내어갈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억세게 비껴흐릅니다. 위대한 김종운동기를 수반으로 하는 광주왕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달고 천년만경의 천연요새 우세 방탄격이 될 맹세 드높이 최항문 육군 대좌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광주왕위원회의 호위정대. 김영철 육군 대좌가 이끄는 최고사령부 호위정대. 제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고 강대성의 상징인 최고사령부를 호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송세방패가 될 조례의지가 김종은 제1친위대, 김종은 제1결사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동치고 있습니다. 호랑이 군단으로 명성 떨치는 제1군단 열병 정대. 국민군대의 마다들 군단답게 서국의 최전방에서 수령결사옹의 보루를 높이 쌓을 신념의 맹세를 우레처럼 터치며 김성철 육군 소장의 인설하에 행진해 나갑니다. 이 당의 군건설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일당백호를 제일 먼저 지켜다는 일당백호향부대의 제2군단 열병정대가 김청계 육군소장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재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혁명의 산악 오성산과 더불어 인민군대의 장추군단으로 자라난 제5군단 열병정대 리문철 육군 소장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자동기께 삼가 영광의 경례드리며 김성철 해군소장의 인솔하에 뜻깊은 2월의 열병광장을 지나는 우리의 일당대 해병들. 날개를 펼치고 중종의 항마마다에서 김종은 비행대의 새로운 하늘 신화를 창조할 맹세도 높이 최학성 항공군 중장의 인솔하에 나아가는 영영한 전투 비행사들입니다. 본노동당의 믿음직한 행무장력, 김종은 군정으로 의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전략군 열병정대가 이원손 전략군 소장을 따라 고무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경홍 육군 소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손노동당의 붉은 본기가 되어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단순히 수행할 수 있는 핵심 부대의 늠름한 기상이 행진대오에 빗겨 흐릅니다. 소남과 안문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제4군단 열병정대가 리재성 육군소장을 따라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도운 서남전선의 장병들, 현미덥고 용감한 장병들이 있기에 조국의 소남과 안문은 당중앙웅의 선세포로로 더욱 굳건한 것입니다. 혁명의 수도를 금성철벽으로 지켜선 무적의 수도 방어부대 제91 훈련소 열병정대. 백두산 호랑이들이 김덕호 육군 소장의 인솔하에 당중앙 결성의 맹세도 높이 나아갑니다. 수도의 서쪽 관문에 수령보의 수령사수의 방탄벽을 높이 쌓은 장탄위원을 더욱 빛내어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기세 좋게 나가는 제3군단 열병대원들. 이완식 육군소장이 선두에서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 지펴주신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 인민군 쪽으로 첫 영포수 중대를 배출한 자랑을 안고 최강준 육군 소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제7군단 열병정대. 관문을 지켜선 전초병군단인 제8군단 열병정대가 박명수 육군소장을 선두로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 나아갑니다. 이용철 육군소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제9군단 열병정대는 전국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여세로 만들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최상 최대 믿음에 보답할 철의 의지가 맥박칩니다. 졸세위인들의 명도적탄이들이 많은 영광의 부대 제10군단 열병정대가 박관주 육군 소장을 따라 나아갑니다. 소장이 인솔한 제12군단 열병정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김일성은 결사옹이의 장벽을 옥초같이 쌓아올리 맹세 드높이 전진하는 평양지구 고사포병군단 열병 정대. 그 선두에는 이길삼 육군 대좌가 서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이 군대의 영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친 미운을 안고 주초리 육군 소장을 선두로 광장을 누비어 가는 도로군단 열병정대. 장군님께서 21세기의 첫 공화국용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봉용을 배출한 제4여훈련소 열병정대가 변영복 육군소장을 따라 행진해갑니다. 당의 전략적 구상에 따라 첫 기동타격부대로 조직되어 승리와 영광의 자욱을 아로새겨온 제108훈련소 열병정대가 이광호 육군 대좌를 따라 기세충천하여 나갑니다. 장군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무쇠 타격 부대로 강화 발전된 제8.15 훈련소 열병정대. 대호의 선두에는 백명철 육군 소장이 서 있습니다. 결사옹이의 골을 제일 먼저 높이 지켜들었던 우세의 철갑부대. 주체혁명 이어 계승의 창무만 포성이 높이 울린 근위소울 규경수 제105 땅구차단 열병정대가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해 폭풍로도 쳐갈 철의 울기를 최고령도다동 있게 아뢰이며 김종철 육군 소장을 선들어 나아갑니다. 영쪽 조선인민군 포병의 위용을 남김없이 화시하며 김천역 육군 대좌를 선두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제518 훈련소의 1단대 포병들. 이정국 육군 대좌가 이끄는 제8064단 열병대원들은 조국 수호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 대전에서 미운 떨친 부대의 자랑찬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전황의 용감한 정찰병들처럼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최후 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올 결사의 의지를 안고 김경철 육군 상좌를 선두로 나아가는 정찰병 열병 정대. 한중자국 해방전쟁 시리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토악 홍병전사들의 위훈을 전하며
박철령 육군 대절을 따라 포화 공병 열병 정대가 나갑니다. 대철 이방선의 최고 사령부의 사상과 의도를 핏줄처럼 굳건히 이어가는 통신병 열병 정대가 워낙 육군 대저의 뒤를 따라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외조의 저국에 눈과 귀가 되어 빛나는 이유를 아로새겨온 긍지를 아는 전파탐지병 열병정대가 정대성 육군 창조의 인설하에 기세충천하여 행진해갑니다.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질질하여 부대 부군대들의 전투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가고 있는 근위군무병 열병정대가 정처의 육군 상조의 뒤를 따라 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이 주체적 종교무력에 걸어온 자랑찬 70년 역사를 2월의 하늘가에 수놓으며 김일성광장 3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신이며 이혼의 상징인 우리의 무쇠 철마들 강이 지켜준 훈련 명령의 불길 속에서 덕척같이 다져진 우주의 군력에 성결사옹이도 있고 전체혁명의 최후 승도 있다는 신념의 외침이 이혼의 열병광장을 부대가는 공감무쌍한 방크병들의 심장마다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풍부한 경험과 백전백승의 자랑찬 전통, 일당백의 용맹과 무진막강한 전투 능력을 다 갖춘 우리 군대를 방어할 자 누구에도 없으며 미소국을 건드릴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2월의 뜻깊은 불병광장에서 한껏 격정을 터칩니다. 혁명적 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 위력도 막강한 우리 혁명무력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무적 필승의 혁명강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이라고. 군노동당의 영감무쌍한 의리병들이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최후 승리를 위하여 질풍우도치라. 신명택 육군 소장을 태운 지비탄을 손들어 우리의 일당백 거병 무력을 열적에도 높이 울리며 반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불태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이월의 열병광장에 대하되어 흐르는 중정은 포병 무력입니다. 이어린 항일전의 불길 속에서 첫 어성을 울린 우리 포병 무력은 기치와 현기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질량적으로 우월한 세계 최강의 강력한 파격 집단으로 자국수호의 무쇠 주먹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언제나 포병들과 함께 계시며 이 포병들을 중국한 날이나 중엄한 날이나 오직 강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도신을 돌리고 곧바로 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신노동당의 믿음직한 포병들로 키워주시는 중요한 최고 용도자 동지의 손길 아래 우리 포병 무력은 사상과 신념 전법에서 제지고 파격력에서도 최강인 혁명적 무장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시원과 탄생도 위대하지만 정규 무력으로서의 면모와 위력을 끊임없이 높이온 육사도 위대하여 바라볼수록 가슴 후련하고 가슴 든든해지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 또도치어 나아가는 기계와 동대들의 영영한 흐름은 사회주의 한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전민군 포병 무력의 불굴의 정신력과 최강의 전투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오늘 중요한 최고 경도자 동지의 현명한 경단태 관리대통의 병포수대로 1단계 포병대로 더욱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민주인민공화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전략군 부대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민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전제적인 선견신념과 광대한 배짱, 강용도의 빛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토록 믿음직한 평화 수호에 강력한 복음을 자기 손에 들어지었으니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영원히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을 위하여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전략군 부대들이 어찌폰 열병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볼수록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우족의 대호입니다. 조선노동당 전략무력에 위풍당당한 저 대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함을 알게 하는 저 흐름, 지금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위대한 강을 따라 전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삼가하리며 다섯 파병들이 경축의 광장을 위풍당당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조선의 풍력도 인민의 존엄도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도 최상의 기용지에 오를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그는 끝없이 봉용하는 이 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이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십니다. 전투비행사들이 뜻깊은 열병식을 경축하는 오세쿠체 쌀용 비행운을 새기며 김일성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진두에 모신 무적 필승의 혁명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은근절의 장엄한 열병식을 우룡찬 혁명군악으로 장식하며 행진군악대가 김일성광장을 도배합니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와 함께 걸어온 조선인민군의 영적 행로를 장중한 혁명군악으로 높이 울리며 전진해가는 행진군악대,
나는 최고 정도자동지가 맺은 혈연의 정을 더욱 억세게 잇고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고 갈 천만 군민의 결사의 각오가 경축의 열병 광장에 세차게 맥동치고 있습니다. 피바다 풀바다 속에서 창조된 백두산 혈통 사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홍광의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소령 사수 소령몽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지켜들고 전체 심령의 명맥을 꿋꿋이 수호해온 영적 조선인민군. 결사옹이로 시작되고 김종일 결사옹이로 이어져온 우리 혁명 무력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김종은 결사옹이로 끝없이 빛내어갈 혁명적 강군의 특징없는 신념과 의지가 대하되어 모두의 꿈에 치는 2월의 열병광장. 혁명의 붉은 총창을 그려잡은 우족의 대원은 천만이어도 심장마다이 넘기는 억센 신념은 오직 하나, 김종은 결사옹이입니다. 우리 국민군대는 앞으로도 명절싸움으로 이어진 혁명적 당군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것이며 그 길에서 모든 승리와 윤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민군 장군 이른들 경축 열병식을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또다시 우렁찬 만세에 환호성되어 하늘 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전업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 강국의 미래를 앞당겨 오시려 주체 혁명역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불면불여의 헌신과 러브를 바치하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러 최대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격정의 한숨을 터치는 참가자들, 소경인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이지 한계를 따라 끝까지 나가려는 절대 불변의 신념과 의지, 천만 국민이 당의 뜻에 붙게 뭉친 사이지 조선의 일심 단결을 다시 한번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경축과 안장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위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이력이 있고 기세의 천철명당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오적 필승의 정기 무력으로 끝없이 위용 떨치는 영적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저체 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제조선의 종합적 능력과 전략적 지위를 예상의 경지에서 풍미해가시는 월세출의 천철명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운동지께서 계시어 저체 혁명위협 사회주의 광국건설 위협은 언제나 필승불패입니다. 동지 헌채